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동국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의견한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합창인 의원회별 심사를 거쳐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 강사기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된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위원 선임한 2건, 승인한 3건, 조례안 7건, 의견 청취한 3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6건의 의원을 심의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중 이번 수 상황에 대해서는 별개의 인사를 청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간계획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 등을 이유로 적정한 배분 없이 집행한 것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민의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하여 원하는 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연주인. 멘트 못해드렸어요.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는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연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은 상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빈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은혜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상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리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슬로시티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슬로시티 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8항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현숙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통계획까지 추진하는 별내 환승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하철 8호선 연장교통계획과 함께 대중교통의 호흡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완벽한 교통환승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반 고려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재정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공간정보자료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무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일부 개정안은 공설, 공업묘지에 대한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합리적인 이용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안건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시 노소랑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일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시 변경된 직제명과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를 무시하고 도서관 운영위원을 21명으로 확대 위주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질타받아 마땅한 사항이며 향후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8건의 의안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에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1, 2 및 3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독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도시관리 계획 지비 해제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사건의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2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개정위와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내 노사민정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생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도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함 및 독서 재정비 촉진 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상경된 안건은 정부도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유탐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반대 비율인 25% 이상인 1-2구역 3구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에 따라 정치 지역으로 변경하고 독서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촉진 구역 중 상가 시설 밀집 지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독서 50구역을 정치 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1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독서 6비 구역에 대하여는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재측하고자 하며 해당 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움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고 반대 여론이 높지 않은 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협조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주인이 반대가 많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주민 갈등 해소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재척, 전치를 변경 조치하여야 하고 재척 전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세 번째, 국토해양부는 매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기존에 투입되었던 매몰 비용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계선 단독 매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도시관리 계획 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경대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설정되어 효율적 토지 이용이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 각동대지와 공공시설, 도로, 철도, 하천 설치로 생겨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계선 간통 배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토지 누락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규정에 의한 해제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 번째, 향후 지구단위 수립 시 지비 해제된 지역에 지비 해제되지 않은 인접 토지들에 대하여도 적극 검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발견 및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여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여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효희 의원, 이철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혜 의원, 이창균 의원, 조은엽 의원, 민정심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여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강호 의원, 신민철 의원, 이철호 의원, 김현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의원, 원병일 의원 이상 여섯 분을 네, 이영호 의원님. 의원 여러분, 이강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으로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7분의 특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광호 의원, 신미철 의원, 이현숙 의원, 김현택 의원, 남혜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성찬 의원, 원병일 의원 이상 7분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아시잖아요. 정관이 그러니까 정관이 그 의장님
자, 예, 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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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돌아가시고요. 예, 예, 자리 돌아가세요. 김인택 의원께서 이 일을 제기하셨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예, 김태현 님. 아니, 이거는 지금 말씀하고 다르니까 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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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예? 아, 왜 그렇게 하지 마. 저 자리에 가세요. 아니, 왜 지금 합의한 대로 해 줘야지. 내가 아니, 정의를 해 줘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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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 의자도 너무 고뇌찬 내가 너무 하다가 도저히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안 나니까 아니 난, 이쪽으로 네? 결론을 내려니까 네? 결론이 아니, 안 나는 아니, 거예요. 아니죠. 안 나. 정해 주세요. 네? 정해 네. 정해 주는데 정해를 받아주시고 합의를 하고 하셔야지. 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이쪽으로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합의를 자꾸만 민주당 쪽으로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양당을 중심으로 줘보세요. 그런 거에 합의가 안 되나? 정해 받아주세요. 말이 저 시민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받아주시고 협의를. 네, 그러면 내가 10분간 협의를. 야,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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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절차를 갖고 하세요. 기자님이. 예.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좀 있어요. 예, 예, 예. 정해를. 예, 하여튼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예, 예, 내려가. 예, 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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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내려가 계셔. 내가 갈게. 아, 내려가 계셔야지. 정해라죠. 대처 좀 하세요. 하는 저 같은 대로. 내려가 계시고. 이쪽에서 임발하면 또 들으시고 누가 저말하는 거 어떠실까요? 의원 여러분, 좀 서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의정으로서 정말 참 고뇌 찬 지금 그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더 이상 시간 안 드리고요. 딱 10분만 제가 이제 정해를 드릴 테니까는 10분 후에는 그냥 의자에서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정해로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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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